2022년 6월 24일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또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ABC는 제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코딩을 진행을 할 거고, 올해 말까지는 일단 팀 제프피트 내부에서 1단락을 합니다. 시연 가능한 상태, 시연 가능한 상태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시연 가능한 상태가 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외부 전문가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상용 버전까지 진행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구성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제목인데, 제목은 이제 기축통화와 금융이 내 주머니를 터는 방법입니다. 상당히 간단한 메커니즘인데 요걸 제대로 설명한 글들이 딱히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아주 설명이 잘된 정말 설명이 잘된 글이 전혀 엉뚱한 곳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President of Russia. 무려 President of Russia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설명이 잘 됐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일단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기축 국가들이잖아요. 기축 국가들의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양적 완화는 간단하게 인쇄기를 돌리는 겁니다. 돈을 마구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부등가 교환, 기축 국가의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1월 달쯤에 다 이거 정리를 했었죠. 기축 국가들은 종이를 주고 다른 나라로부터 자동차라든가 뭐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뭐 TV라든가 이런 상품들, 실질 재화를 가져오는 체제예요. 요게 기축 체제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여기 어떻게 가능하고 이게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그 부작용은 무엇인지를 간단히 정리를 하는 건데, 요렇게 하면은 장점과 단점 뭐라고 해야 될까요? 1번은 일단 기축국가는 상당한 이익입니다. 기축국가는 이익이죠. 부등가 교환, 종이와 실질 재화를 바꾸니까 기축국가는 이익인데, 그외 국가들은 그만큼 손해죠. 국가는 딱 그만큼 손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 이잖아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만큼의 이익을 기축 국가들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요 구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죠. 먼저 미국이 100달러를 찍어냈습니다. 찍어냈고, 그리고 한국은 100원을 찍어냈어요. 프린트기를 돌려서 요만큼 국제화폐, 요걸 피아트 크런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아트 크런시를 찍어낸 겁니다. 피아트 크런시는 금태원 화폐와 기본적으로 다른데 그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찍어내서 그런 다음에 상품이 미국도 100개를 생산하고 한국도 100개를 생산을 한 상황을 가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환율은 1대1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원화와 US 달러 간의 교환비는 1대1. 그러니까 상품 하나가 1달러 혹은 1원에 해당되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자, 한국에서 먼저 미국이죠. 미국에서 50달러를 한국에 주고, 50달러를 주고, 그런 다음에 상품을 절반을 가져오는 겁니다. 50달러. 100개가 이제 얘는 50개로 줄어들게 되고, 얘는 50개가 추가가 되죠. 50 상품. 여전히 상품과 화폐 간의 비율은 1대1이죠. 하패스 200이고, 하패스 200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양적 완화랑 인쇄기를 돌린 겁니다. 100달러를 더 찍어낸 거예요. 더 찍어낸 상황에서, 달러, 이것도 달러. 찍어낸 상황입니다. 찍어낸 상황에서 이제 교환비가 어떻게 되나요? 여전히 얘와 얘는 1대1이지만은 얘와 얘는 1대1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50원을 여기다 주고, 혹은 50달러를 주고, 50달러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고, 다시 미국은 50달러가 다시 돌았습니다. 들어오고, 미국산 상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50개를 가져가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50개가 아니라 25개만 가져가는 겁니다. 왜? 돈이 그만큼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50상품에다가 다시 추가되는 거는 25개만 추가되는 거죠. 요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엄청 간단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미국 입장에서는 100개를 생산했지만은 125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플러스 25. 25만큼 재화가 더 추가된 상황이고, 한국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100원만 찍어낸 상황이에요. 찍어낸 상황인데, 여기서 상품은 마이너스 25가 되는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25가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100원과 50, 75개 사이는 1대1 관계가 아니죠. 그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인플레이션.
여기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미국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도 마찬가지. 돈은 200인데 상품은 125개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게 글로벌 인플레이션이에요. 간단한 원리죠.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미국이 100달러를 더 찍어낸 게 원인입니다. 그렇죠? 이 과정을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똑같이 동작하게 됩니다. 중국도 되고 그리고 러시아도 되고 등등등 국가 193개국이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국만 이 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EU도 그렇게 찍어내고 영국, 그죠? 브리티시, UK라 그럴까요? UK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본, JP, 일본도 똑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엔화 가치가 폭락하고 한 이유, 엔화 가치가 4월 말에 절반으로 반토막이 딱 났잖아요. 그 이유는 일본이 엔화를 너무 찍어낸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 이게 부동가 교환입니다. 근데 이 체제가 유지가 되려면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각국이 외환 보유고를 일정량 이상 보유를 해야만 합니다. 이 나라들이 달러나 유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뭐냐니까 국가들 간의 결제가 반드시 이러한 통화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기축 통화죠. 기축 통화.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요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요 시스템이 동작하는 거. 간단한 내용이죠. 그죠? 자, 그런데 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는 요렇게도 발생하지만은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뭐냐니까. 요렇게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100원 대 75 정도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제 인플레이션은 100원 대 75 이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교환비가 100대 75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니까 각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국의 외환 보유고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중국이 이만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443빌리언 한국 돈으로 500조 정도 되는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죠. 그죠? 이 각국이 가지고 있는 이 외환의 구성, 그러니까 foreign reserve의 composition 볼까요? composition 지난 에피소드에서 잠시 봤던 겁니다. 컴포지션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미국 달러가 62.7, 유로화가 이렇게 돼 있고 엔화가 무려 4.9%. 엔화가 반토막이 났다는 말은 이 4.9%의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10%라고 하는 것은 요 미국 돈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의 가치가 10%만큼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죠? 요렇게 줄어드는 것이 매년 손해보는 것이 한국이든 중국이든 전 세계가 손해보는 금액이 거의 10%라는 거죠. 거의 1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0조를 가지고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500조를 가지고 있으면 매년 50조를 공중에 뻥 날리는 겁니다. 50조의 가치가 최소 50조예요. 내년에는 50조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내년에는 100조 이상이 가치가 공중으로 날아가 버려요. 의미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요 시스템이 동작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한국 상품을 사는 것이 한국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여기 있는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로도 이 상품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원래 인플레이션은 100대 75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달러들이 여기를 구매하는 데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그 기본적인 원인은 이 네 나라들이 피아트 크런시를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피아트 크런시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가치, 실질 자산에 기반하지 않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각국 정부가 임의로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돈을 피아트 크런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반대되는 건 뭐예요? ABC는 Asset Based Currency. 얘는 실물 자산을 기초로 하고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금을 기반으로 찍어낸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찍어내기 위해서는 100달러에 상응하는 금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찍어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을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는 거죠. 금이거나 혹은 금에 상응하는 실질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ABC 시스템입니다. 그럼 ABC 시스템이 도입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ABC 피아트 커런시 대신에 ABC를 가져오게 되면 이 시스템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각국의 화폐에 상응하는 정확한 상품을 가지게 되고, 그죠? 여전히 1원으로 살 수 있는 재화는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의 구매력, 펄처싱 파워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펄처싱 파워라고 그래요. 펄처싱 파워 오버 커런시. 그래서 줄여서 PPC. PPC. PPC가 영속적이고 항구적인 방식이 ABC가 되고, 얘는 PPC가 영속적이지도 않고 항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 자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 나라들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나라들이 발생한 인플레이션만큼 손해본 것을 여기 있는 이 나라들이 정확하게 딱 그만큼 이익을 보는 구조가 바로 기존의 기축통화 체제예요. 요 내용을 아주 설명을 잘한, 정말 숫자를 들이가면서 설명을 잘한 글이 바로 여기입니다. 프레지던트 오브 러시아입니다. 이 양반이 지난주에 설명을 했어요. 이 양반인데, 제가 최근에 읽어봤던 그 어떤 경제학 논문보다도 깔끔합니다.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명문이에요.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 미국과 일본, 영국이 돈을 아무리 찍어도 망하지 않는 이유, 그거는 바로 부등가 교환이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버든을 다른 국가 193개에 분산하는 겁니다. Distribute burden이죠. Burden to other nation. 다른 국가들의 그러니까 통화를 찍어낸 데서 발생하는 부담을 다른 국가들로 증가하는 거죠. 증가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고, 요걸 줄여서 rule based order라고 표현해요. rule 많이 들어보셨죠? rule based order. 이게 rule based order예요. 자, 그러면 국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들 입장에서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최고죠. 외환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낫잖아요. 그런데 이 외환을 안 가지고 있을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금융이에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시스템, 그게 IMF와 월드뱅크가 역할이라고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각국이 외환을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구나, 빨리 처분하자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니까, 바로 1998년의 코리아, 한국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국가 경제가 절단이 나는 거죠.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게 구성을 한 곳이 바로 이 기관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제 주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시스템 동작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US 등이죠. 등의 4개 국가죠. 4개 통화로 포런시 리저브를 구성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98년에 한국 짜리 나는 거죠. 두 번째는 국가 간의 결제를 반드시 이 기축통화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이 시스템이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물건들, 이 물건들을 한국 원화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로도 살 수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상품을 중국의 위안화뿐만 아니라 한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로도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요 시스템, 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을 어기는 국가가 있으면은 한국처럼 되는 거고, 두 번째 조건 있잖아요. 국가 간의 결제를 기축통화로 진행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망한 국가들이 있죠. 그 국가들이 이 나라들입니다. 많이 봤던 나라들이죠. 그죠? 이 나라들이 망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재산이 파괴된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점, 달러 외의 화폐로 오일을 판매하려고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제 주장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끝낼게요. 어쨌거나 이게 양적 완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간의 영향,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숫자를 들여가면서, 숫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한 글이
바로 이 글입니다. 전혀 엉뚱한 곳에서 나왔어요. 저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여기서 이런 종류의 글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죠? 6월 17일입니다. 따끈따끈한 내용이고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실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글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나라의 인문계의 가치가 무엇인가? 문과죠. 문과의 가치가 무엇일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쩌면 제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 문과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정치, 외교, 경제, 법, 사회학, 언론,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 등이잖아요. 이러한 부문들, 이 사회 부문들. 얼마 전에 IMD죠. IMD 국제경영대학원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그러죠. IMD에서 컴페티티브 랭킹을 조사를 했습니다. 각 국가 2022년 결과가 나왔어요. 한번 데이터 찾아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1등은 덴마크, 2등은 스위스, 3등은 싱가포르인데 한국은 종합순위가 27등이에요. 27등인데 23등 이거 언제죠? 아 이거 2010년도구나. 지금 27위인데 디지털 경쟁력은 높아요.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은 거의 10등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공계 경쟁력은 10위 안팎이에요. 이공계, 한국의 이공계 부문의 경쟁력은 10위인데 그런데 문과죠. 인문계 부문은 OECD 최하위. 그러니까 두 개의 평균 합산하니까 27등이 된 거죠. 평균하니까 27위.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이 부문들이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가장 취약한 부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한두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는 싶습니다만은 뭐 차차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죠. ABC와 피아트 크렌시의 차이점입니다. ABC는 바로 이러한 시스템의 해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해체를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국가들, 이 국가들이죠. 이 국가들은 이 시스템이 지금 해체가 되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망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해체를 절대로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